옛날 같이 일하던 동료, 선배, 후배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결국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날씨도 무척 추운데 이렇게 우리 TBC 50주년 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사원들이 모여서 오늘 기쁨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세 선배님이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이 TBC 50주년 축하의 말씀을 잠깐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종세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운영합니다. 벌써 50년이네요. 여기 있으니까 저는 지금 딱 세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그 세 가지도 뭐 긴 얘기 아니니까 간단한 말입니다. 저기 저 시야 장애가 깊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빕니다. 그런 의미로 중앙일보에 났던 시조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시조라고 끝내겠습니다. 2조 때 청백리 노진이란 분이 지은 시조라고 그래서 저도 참 좋아서 잘 씁니다. 만수산, 만수동에 만수천이 있더이다. 이 만수천 맑은 물기로 만수주를 담갔으니 이 만수주 많이 드시고 만수무강하소서. 여러분 모두 만수무강하시길 빕니다. 그 다음은요. 그 우리 TBC가 잠시 막을 내릴 때 우리 동양 텔레비전 회장님을 모시고 또 오늘 이 축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동양 방송 사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한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 세월이 아주 불쌍하고 많은 세월이 가슴을 대단하게 느낍니다. TBC 창설 50년 깃발 내린 지 34년 그리고 다시 깃발을 올린 지 3년 이병철 회장님의 TBC 그 위대한 17년 홍진기 회장님의 TBC는 영원하리 그것을 가슴에 묻고 묻 뿔뿔이 헤어졌습니다만은 31년 만에 TBC는 영원하리라고 하는 신화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사실 사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TBC가 다시 복원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TBC를 문 닫고 뿔뿔이 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그 잠시였었죠. 어떠한 조직, 어떠한 그 방송이든 또 신문이든 광고계든 또 학계든 가셔가지고 그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된 그러한 사람들이 다 TBC 출신이고 소속도 출신은 뭐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31년 만에 이 TBC 가족 소통 회장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입니다. 곧 2014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의 그 행복,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이 가슴 벅찬 속에서 말씀드리겠더니 우리 저 전에 그 박종세 아나운서 시청바라 의향으로 유창하게 얘기가 안 됐습니다만은 다행히 여러분들 좀 뵙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신 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태덕수 선배님 택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저 잔을 술잔에 네. 예, 술을 좀 다 부어주십시오. 앞에 있는 술잔에 술을 좀 다 부어주십시오. 그 JTBC가 영원히 발전하도록 축배를 제의를 합니다. 드시죠. 자, 축배로 말씀하시는 축배. 자, 그는 제가 외치겠습니다. 위하여 하면은 다 같이 위하여라고 한번 좀 외치면서 우리 같이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TBC 50주년을 위하여! 위하여! 모든 청춘과 젊음을 다 바친 우리 회사 아닙니까? 어느 그 의학자 얘기할 것 같으면 50년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뇌 뒤에서 서서히 잊혀져 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이 지내고 이제 100세 시대면 100년이 가까워온다 하더라도 TBC의 영원한 이러한 분위기는 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온 사람의 뇌 뒤에 깊이 박힌 TBC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꼭 건강하세요. 그래야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좀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공안의 청년들이 50년 전에 모여서 어렵사리 우리 동양방송 BBC TV를 창립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유수 같은 세월이 흘러서 벌써 50년이 됐다 그러니까 감회가 무량하고 이 모두 백발이 성성하신데 나는 백발을 지나서 이렇게 머리가 다 벗어질 때까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이 5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데 앞으로 100주년 때 우리 2승에서 만나든가 저승에서 만나든가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장사동 시장에 가서 여러분은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신세계 5층에서 개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가게가 깊고 뜻깊은 소설들도 당선이 생기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일로 해서 오늘을 자축을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우리는 TBC 회장입니다. 강진구 회장은 삼성그룹의 명예 전당의 1호로 선행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TBC 안녕하십니까. 김원태입니다. 제가 요 몇 년 동안 가슴 뛰기 없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했더니 TBC
우리가 50년 전에 이제 런칭을 한 후에 80년 폭패하고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불살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업에도 도와주십시오. 저희 저는 중앙매스컴 사업의 회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득